이게 3, 4위 현재 패자전에 떨어져 있습니다. 네, 어제 사이그너 선수의 경기력은 정말 보기 드문 경기력 나왔거든요. 예. 최악의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기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이 패자 부활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제 경기는 포기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조금 절실하게 보여준 경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공이 들어간다면 네 명의 선수 모두 다득점과 함께 경기를 출발하는 H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선수 모두 본연의 자세로 다시 돌아왔어요. 전반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비켜치기 강한 임팩트를 이용한 끌어치기. 역시 좋아요. 회전력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네. 연속 3득점의 세미 사이그너. 이렇게 길게 치는 비껴치기에서 회전력을 이용한다 그만큼 득점을 확률을 올리는 공격법이거든요. 예. 네, 이적구도 적절하게 맞아주면서 다음 배치 또한 너무 좋습니다. 오, 바깥 돌리기 가지 않고 하얀 공을 이용한 안으로 작게 들어간다면 또 한 번의 바깥 돌리기 기대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은 들어가면서 또 한 번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갑니다. 네. 어제 사이그너 선수의 눈빛과 오늘 사이그너 선수의 눈빛은 사뭇 다르죠. 예. 이 두 번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제 그 예선 첫 경기에서는 조금 더 테이블에 적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루가 또 지나면서 테이블 상태가 원만해졌거든요. 예. 선수들이 늘 연습하던 그 테이블과 돌아오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그 흡사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만큼 다득점 충분히 만들어낼 겁니다. 윙꼬깅 2점, 조재호 석점, 맥스 넉점, 사이그는 현재까지 5점. 치열한 첫 번째 이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그너 선수는 나에게 내일이 없다 그런 눈빛이죠. 그런 각오를 첫 번째 이닝 타임아웃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얀 공을 이용해서 바깥 돌리기 바로가 있지만은 문제는 이쪽에서의 키스가 염려되고 예. 그리고 또 하얀 공을 이용해서 길게 바깥 돌리기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길게 가네요. 키스는 배제시키면서 돌아갑니다. 마지막 역시 득점. 네. 첫 이닝부터 6득점의 세미 사이그너. 이렇게 아주 어려운 배치에서 이 선수들은 타임아웃을 쓰지 않거든요. 조금 득점 확률이 약 한 40%에서 45%, 그만큼 조금 뭔가 키스를 배제시키기 위한 이 타이밍 잡을 때 사이그너 선수가 타임아웃을 한번 썼습니다. 지금도 득점 성공. 7연속 득점. 정말 강하게 밀어서 3쿠션 내지 4쿠션으로 가는 더블 쿠션인데 작은 행운이 따르면서 이번 첫 이닝 사이그너 선수의 득점이 몇 점까지 갈지 그게 지금 관건이에요. 예. 자, 이번에도 마지막 회전. 밀렸어요. 마지막에 밀렸어요. 사이그너 7점. 하지만 7득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세미 사이그너 지금 단 한 이닝만 진행됐을 뿐인데 시간이 12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공타를 이뤄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네 명의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공격 패턴을 위한 득점 위주로
아주 막강하게.